토지, 건물 등 등은 뭐 건조물 이런 것인데 인도, 명도 넘겨주는 거죠. 의무와 대집행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십니다. 토지,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집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토지 건물은 대체성이 없죠. 그리고 인도 명도는 점유 이전을 수반합니다. 여기 나오죠. TRS 단어에. 근데 이런 점유를 이전하는 건 관념적 지배를 넘기기 때문에 이건 관념적 지배 이전입니다. 관념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대집행 요건 중에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인데 대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 명도는 점유이전을 수반하고 점유이전은 점유이전 의사라는 관념적 지배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겁니다. 대집행 요건 중 1번 요건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연결성을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등 인도 명도 의무와 대집행은 그 앞에 목차는 뭐가 돼요? 대집행의 요건이 뭔지 보고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이 쟁점이 도출된다. 이게 논리 맥락입니다.